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2021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바 앤 스피릿 쇼가 열립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류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음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코엑스 전시관입니다. 바앤스피릿쇼는 전시관의 3층 C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C홀 전체를 쓰는 줄 알았더니 공간을 막아서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국이 이렇다 보니 전시 규모를 줄인 것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최대 위스키 커뮤니티인 위스키 꼬냑 클럽으로부터 모바일 초대권을 받아 행사에 방문했습니다. 티켓은 현장에서만 판매하고 있고요. 1인 2만원에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얼리버드로 일찍 예매하신 분들은 1 플러스 1으로 구입하셨다고 하니 다음 행사에서는 이 기회를 잡아야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충분히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알코올은 제외된다는 점이 꽤 궁금한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알코올을 목적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술의 근본은 이것이니 저 역시도 중요한 포인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 내에는 시음존이 따로 있어서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스에서 받은 음료들을 테이블에 놓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방문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해리포터의 버터스카치 비어가 있었고요. 다양한 중국과 일본의 술들을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고요. 다양한 논알콜 하이볼들을 만들어 소개하는 부스가 있었고 한국의 술을 판매하는 부스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한국에서 만드는 진인 부자진이었는데요. 시그니처 진과 오크 숙성 진을 시음해봤는데 시트러스 향과 함께 그 맛이 좋더라고요. 언젠가 진에 입문하게 된다면 이 녀석 한 병 드려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바앤스피릿쇼에는 여러 칵테일 바들이 있습니다. 19개의 칵테일 바에서 각자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한 잔에 10,000원, 세 잔에는 1,000원 할인되어 29,000원입니다. 기왕 할인해 주는 것이라면 조금 더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1,000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네이키드 그라우스 같은 유명한 위스키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정말 큰 규모의 브랜드들은 들어오지 않은 듯하여 아쉬웠습니다. 디아지오급의 큰 회사들이 한둘만 들어와도 엄청 풍요로워졌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바앤스피릿쇼에서는 여러 세미나들도 주최되고 있었는데요. 이 세미나는 프라이빗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미리 세미나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미나 행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체로 재밌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미는 있었지만 오래 즐길 수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행사가 아직 다양하게 채워지기에는 너무 작았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요. 홈텐딩을 하는 개인이나 전문적으로 바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용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적었습니다. 몇몇 수입사들이 자기의 수입한 술을 내놓는 것 외에는 딱히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사실 뭐 술 가격은 남대문이나 이벤트로 인한 여러 전시 행사보다 더 저렴하게 구할 곳들이 있기도 하니까요. 한 곳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부스와 즐길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행사가 시작된 지 너무 초반이니까요. 내년에는 이 행사가 더 커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끝!